네, 안녕하십니까. 제가 지금 사진하고 같이 올릴 거예요. 네, 같이 올릴 건데, 정말 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기만해 왔다는 거 계속 감청하면서 도청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했죠. 네, 그게 한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전자제품에 보면은 칩이 다 내장돼 있어가지고요. 모든 해킹도 하고 감청, 도청하면서 다 그렇게 해왔어요, 지금. 중국이 왜 제재를 받는가? 그리고 모든 정보가 다 그렇게 빼돌려져서 중국 서버에 다 들어갔어요.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또 그렇게 됐고 하니까. 앞으로 이제 그게 정리가 좀될 거예요. 정리가 되고, 또한 이제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. 너무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, 이 대한민국에서, 참, 걱정은 걱정이에요. 나라가 앞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게 될 거예요. 좀, 잘못하신 분들은. 여기까지만 하고요. 그 중국의 칩이 크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벌였어요. 어쨌든 뭐 밝혀질 것은 다 밝혀지고 지나온 것은 또 어쩔 수 없어요. 저는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큰 나라들이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나라마다 다 요원들이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있는 중요한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막 빼돌려져서 그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. 그것이. 앞으로는 이것을 보완을 많이 해서 안 박사가 서 있는 것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런 거 모든 걸다 알고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서신 것이 많은 어른들이 또 세워주는 거예요. 세계 우리 정말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들이 외국에 다 있어요. 외국에서 보고 계시면서 다 보호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드러나요. 드러나서 어쩔 수 없어요. 우리나라는 큰 나라에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.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통일이 오면 우리나라가 좀 좋아지긴 하는데 그 전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. 여기까지만 하고요. 조금 지나서 현재 전라도 땅에서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까지만 있고 다른 데로 이동할 거예요. 전라도 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전라도 분들이 참 기도 많이 하셔서 이 땅에 앞으로 많은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. 땅도 깨끗하고 해서요. 국민분들 국민성도 좋고 해서. 저도 이제 다음에 뭐 재정이 좀 넉넉하게 되면은 여기서 좀 땅을 사가지고 농사도 지으려고 그래요. 이쪽에서 뭐 제가 뭐 철거하는 사람이고 고철하는 사람이에요. 또 무역도 하고 해서 다른 데에서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할 것 같아요. 전라도 분들이 또저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예.